처염설탕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꼰꾸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뚜코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승문의 성호기님 감사합니다. 류은태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실크님 4년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야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민자일리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튼팬님 후원 감사합니다. 보슨꽃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왕꼬42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키에르키에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원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떨어져. 아니, 주호민 작가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아닌데요?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몸이 예. 좀안 좋아요. 왜안 좋아요? 통풍이 또 도지고 예. 과로하고 네. 잠이 부족하고 머리가 아프고. 아, 자기 관리가 안 됐네요? 네. 아마추어네요? 네. 퍼킹 아마추어네요? 네. 퍼킹 아마추어예요. 통풍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난다고 하셨는데, 1개월 만에 도치셨고. 네, 과로해서. 약도 잘 먹었는데, 예. 네. 과로해서. 그러니까 과로를 왜 해? 왜 과로하고 있어? 만화와 방송을 병행해서. 그걸 왜 병행해요? 안 하면 되지. 한다고 해서.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그거 뭐야? 그개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뭐야? 만화 봐주는 거요? 만화 봐주는 거 아마 자기 만화부터 시켰어. 내 만화는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힘들다며. 근데 자기 차례를 못 봐주게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이 계시고. 아니, 본인이 살아야지 딴걸할거 아니에요. 죽어도 돼요? 아, 죽어도 돼? 응. 그럼 할말 없고. 자, 오늘 이렇게 주호민 작가님 오랜만에 제 스튜디오에 오신 거는 다름이 아니고 서머너즈 워 아시죠? 그 모바일 게임 6주년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벌써 6년 됐어. 뭐냐면은 그 코스프레 저가 코스프레 대회를 열었어요. 6주년 기념으로. 네. 그래서 저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흰 도화지 같은 아니요, 저 지금 신분이 참여 돼요. 중인데요. 일단 슬라임으로 나온 건데요. 지금 일단 슬라임으로 나온 건데. 놀라시겠지만 지금 이미 코스프레를 하신 상태입니다. 네. 슬라임으로 지금 준비를 하신 상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씩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주민 작가님 두 개, 저두 개. 네네. 그래서 그 하기 전에 그 이벤트부터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코스프레 뭐 있어? 빌어먹을. 아, 제가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녹스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센바
직원분 계정을 잠깐 대신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건물주가 될 거예요. 저는 이거 주펄로 하니까 이미 있는 사람이래. 예. 아, 그래서 찐주펄로 했잖아요, 또. 아, 이제 주펄, 침착맨, 이병건, 이왕건 못해요. 못해. 저도 못해. 이왕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병건이라고 했어요. 아. 아, 처음에 주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펄이 떡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들어있어서 안 된대. 예. 적절하지 못해, 주펄 떡은. 그래서 찐주펄로 했어요. 아, 찐주펄. 그러니까 주펄인 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어,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벤트 누르면은 로우코스트 코스플레이 콘테스트가 있어요. 네. 6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 서머너즈워 네. 컴투스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 네. 눌러보시면은 어 이렇게 나오죠. 귀여워. 어, 뭐야, 파야? 뭐야? 그래서, 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저가 코스프레 갑이잖아요, 네. 태국분. 예. 네. 이분 처음에는 진짜 그 집안 분위기 이런 게 네. 뭔가 좀 낡았는데, 네. 코스프레를 계속 하시면서 본인의 옷이나 네. 그 헤어스타일이나 네. 주변 인테리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 이거 인물도 좋아지던데? 네, 인물도 좋아지고. 인물도 좋아지고. 지금 그 굉장히 잘 살고 계신다는 그런 네. 느낌을 좀 받게 되죠. 아, 저분 람보르기니 탄다고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저가 코스프레 갑. 지금 이분, 여기 서머너즈에 이게 나오는 등장 그 주요 캐릭터인데, 지금 이거 코스프레, 이거 배껍질, 아니, 뭐야? 배드민턴 이걸로 만들었죠. 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버섯도 하고. 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것도 뭐 주호민 작가님 가능하시죠? 지면 안 돼요? 예, 예, 질 수 없죠. 와, 이거 봐. 와, 아이디어 좋다 이거. 아, 이게 자기 발을 뿔로 만들었어. 그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불을 자기 몸을 덮어가지고. 대단해. 그쵸? 예. 이건 못해.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어떤 착시를 통한 이런 코스플레이, 고단수의 코스플레이는 저희가 그 구현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네.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어 좀 저컬에만 좀 집중을 한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근데 참여해서 뭐 1등은 뭐 줍니까? 참여하면은 뭐 당연히 주죠. 뭐 줘요? 아이폰 11 와! 무조건 1등 하셔야 돼요.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네. 아이패드 와! 그리고 빔 프로젝터. 와, 프로젝터도 필요한데? 예. 그러면 1, 2, 3등을 다 해야 돼요. 따봉상, 로우코스트상, 빛과 어둠상 다 받아야 돼요. 로우코스트면서도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 해봐야죠. 예. 비몬스터 분야상, 그리고 이제 비몬스터 아닌 부분, 그리고 반려동물 참여상, 다작상 뭐 이렇게 어? 해가지고 저 다작상 노려봅니다. 아, 제가 오늘 다작상.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예. 코최면. 아, 코체면 코스프레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냐? 어, 다작상 어... 한번 노려봐야겠다. 그 몬스터 좀 그 젤 형태의 몬스터는 다 가능하시죠? 일단 모든 구형 몬스터 전부. 아, 이거 완전 공장인데?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이거를 저희가 이제 두 개씩 시도해 보면 되겠다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몬스터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어? 무지개? 무지개몽 가능하세요? 완전 가능하죠. 무지개몽 가능하시고 바로 가능해? 바로 가능해? 자, 컬렉션 네.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몬스터가. 네. 불속성, 뭐 물속성, 바람속성, 빛속성, 어둠속성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하고 싶은 거. 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어, 관우도 있어요? 아, 관우 하고 싶은데 난? 오케아노스? 예. 네. 멋있다. 근데 이게 속성이 그림은 갖고 색만 다른 것 같던데, 맞아요? 예, 네, 그게 있어요. 봐, 보면은 여기에 판다가 있어요. 네. 웅비 있죠? 네. 웅비 봐봐요. 화속성 웅비? 네. 근데 물속성에도 있습니다. 맨 아래 내려보면. 로딩 중이야.
여기도 있어요. 묵룡이라고 있어요. 아, 오색배만 다르구나. 근데 달라. 웅비랑 묵룡이에요. 한데 바람 속성으로 가잖아요. 네. 천랑이 있어요. 아니네. 풍년이네. 풍년이네요. 풍년이 있어요. 네. 천랑은 뭐지? 얘다. 빛 속성이다. 천랑.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 다른 사람 맞죠? 다른 속성의 팬더들이 존재를 해요. 아, 그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많은 캐릭터들, 뭐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골도 네네네. 있고. 저는 저는 약간 좀 하위 몬스터들 예. 중에 이제 약간 구형 애들이 많거든요. 예. 아 이런 거 가능하세요? 아 깜짝상자 깜짝상자 바로 가능하죠 이런 거는. 깜짝상자. 저 폭죽 좀 있잖아요. 예. 폭죽 붙이고 네. 어? 웃으면 끝이에요. 이번에 쓰다 남은 거 있거든요. 아 좋네요. 예. 이거 하고 저 크리넥스 줘보실래요? 크리넥스 펌. 여기서 바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아이고 괜찮아? 1초 만에 가능하세요. 1초 만에 깜짝 상자가. 네 깜짝 상자.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코체며 도전하면 되겠죠? 예. 벌써 한 개 하셨고 슬라임 네. 하나 하셨고 두 개 하셨고 네. 엔젤몬도 당연히 가능하시고. 아 이거 사실 엔젤몬은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예요. 엔젤몬은 제가 준비해왔어. 이거는 뭐 너무 뭐 하고 싶어서 보자마자. 예. 이도 왕관만 쓰면 되잖아. 예. 이거는 뭐 킹 엔젤몬.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 해골도 있고. 어? 이거 나성님이네? 예. 침착맨님. 예. 어? 뭐 없나? 뭐 없어? 수건 하나만 있어도 되겠는데 이거는? 응, 그걸로 해. 맹수사냥꾼이 바로 돼버리죠? 네. 야 이거 준비도 안 했는데. 아. 야 맹수사냥꾼이 가능하고. 잠깐만. 어? 이거 가능하시잖아요. 아 이게 뭐지? 조커의 코. 조커의 코 가능하셨네요 또. 너무하네. 코스프레 또 하셨고. 또 뭐 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 잔뜩 있네. 호민형.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뭐 옆에만 붙이면 신발 밑창 같은 거 붙이면 될 것 같은데. 폭죽 어딨어 또. 폭죽 옆에 붙이면 되잖아. 여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옆에 큰 붕이 형과의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옛날에 그 유니콘 사건. 맞네. 그리고 뭐 여기 뭐 보면은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도 침착맨이? 있겠지. 아까 그 침착맨이다. 맹수사냥꾼인데 그 속성이 달라요. 아. 야 맹수사냥꾼이다. 맹수사냥꾼이야. 똑같아. 진짜 똑같아. 똑같아.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봤지만 맛만 네.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준비한 거는 따로 있다는 거. 아 이거보단 조금 퀄리티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뭘 보여드릴 거냐? 자 일단 군악대 픽시. 이거 이제 픽시가 이제 그 형상 변화를 한 건데 형상 변화는 뭐냐면은 네 스킨 입히는 거죠? 네 스킨 입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군악대 픽시. 주우민 작가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센빡 측에서 네. 좀 도와주셨어요. 코스프레 이 소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어저께 그 엊그저께죠. 금요일 날 저 이제 방송 끝나고 오셔가지고 네. 저랑 같이 이제 만드신 주우민 작가님이랑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거 픽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픽시 준비하고 오세요. 준비된 픽시 앞으로.
자. 안 보이잖아. 이게 위에가 핵심인데. 네? 안녕하세요, 픽시입니다. 이게 뭐냐고? 아, 뒤에 뭐냐고? 예? 픽시 맞아요? 애프터스쿨인가? 애프터스쿨이야 뭐야? 어? 왜 이래 이거 이거는? 어? 아, 하지 마. 저 그러니까 로우코스트지. 이렇게 해서 이게 앞에 이 먼지 처리기를 활용해가지고. 이 어떤 그 군악대 픽시의 이 어떤 탐스러운 이 부분을 수를 이제 표현을 했고 여기, 여기 보면은 철사를 이게 잘 이게 꼬부려가지고 이게 좀 걸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게 도와준 거니? 네. 아 왜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픽시가 준비가 됐고 네. 사실은 이제 구형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좀 주호민 작가님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번 허를 찔렀죠. 허를 찔렀죠. 허를 찔러가지고 머리카락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민머리를 활용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그거는 거. 너무 쉽게 가는 길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그 픽시 잘 봤고요. 똑같죠? 솔직히 똑같아. 자, 그러면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그 아까 팬더 시리즈 있죠? 팬더 시리즈 팬더 시리즈 B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B형이 먼저 들어가야겠네. 이게 된다고? 저 픽시 북치고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너 진짜 안돼 안돼 눈치 내야죠. 그게 뭐예요? 자 에이 비염 등장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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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야 일로와.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비형이 꼭그저기 날로 먹으려고 할까? 그래서 그 눈에 그 팬더의 핵심 있죠? 그걸 이제 좀 좀 표현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아보세요. 좋다. 아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게요? 분이 나. 예? 분이 좋아. 아, 하고 계세요. 와, 잠깐만. 마지막 코. 코만 하면 끝나거든요. 아, 이걸 칠해야 돼. 아, 요걸로 라인을 칠해야죠. 어디? 라인을
경계를 만들고. 아, 얘 경계가 없는 친구인데? 경계가 있잖아 지금 얘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해야지. 코랑 여기를 잘 해야지. 그리고 여기랑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아, 저 일단 이걸로 먼저 해야지. 이걸로 그래야지 경계가 되지. 이거 보고 하세요. 됐다. 아니. 네. 진하게 이렇게 그래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걸 처리할 거예요. 가만 보세요. 아니 이 털이라는 게 약간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별로야. 떨어지게 그려줘요? 네. 여기 아니 이 위에 여기 이런데 이제 B형의 눈썹 위에 부분 같은 거를 딱 떨어지게 쫙 그려줘야죠 라인을. 개 기름 때문에 잘 안 그려줘. 돌려서. 예. 이거 안 써봤으니까 모르지. 돌려서 써야지. 이렇게 돌려서. 이거 누가 써봤어? 너 써봤어? 안 써봤어. 이렇게 해야지. 개기름 때 만드는 게. 이거 칠하고. 이거 칠해봐요. 이게. 아 참. 아 돌리면 나오는 거였어? 아하. 그 너무 빼면 안 돼. 너무 또 빼면 안 돼? 너무 빼면 부러져. 가자 누나 계시네. 가자 누나 팬더 그거 전문가 아니야. 팬더 코스프레. 아 그래요? 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 새까맣게 해야 돼 이거. 완전 전사니까 이거 약간 화난 느낌. 좋은데 지금? 지금 여기 흰색이 보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살색이. 그건 이걸로 해야겠던데. 과감하게 터치하세요. 과감하게. 명심하세요. 로우 코스트지 로우 열정이 아니에요. 하이 패션 로우 코스트죠.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아 이거 안 됐잖아 얘가 지금. 아 난 내가 그리고 싶어 지금 내 얼굴을. 근데 이런 거 안 닮았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닮았어. 보관하기 너무 어려워. 이게 지금 거울 효과가 아니야. 앞머리를 까봐. 앞머리를 까봐요. 응. 훨씬 날 것 같아. 이거 보고 내가 한다. 북치국에서 픽시 그럼 왜 갈아입었어요? 픽시면서.
왜 가다이바인지 말해도 돼요? 네. 저기 쓰레기통 뒤집은 건데 북이 네. 너무 냄새가 나요. 아니 북은 안 하면 되지. 정신 잃어! 정신 잃어! 현타 오지 마! 아니, 되게 위험해 보였어. 아니, 나 말고 형! 아, 여기 좀 칠해봐요. 아, 내가 하려니까 너무. 됐어, 힘들어. 이 정도면 됐어! 안 돼! 여기 이게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이게. 검은색은 안 사왔잖아, 니가.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안 되잖아. 회색을 사와놓고 검은색. 이거 이 라인도 하고, 여기 라인도. 이 눈썹도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해달라고요, 파달라고요. 디테일이 없어, 그림 자체가. 대뿌른 애가 엄청 된 그림인데. 이걸 아예 더. 이거 코에서 떨어진 여기를 좀 진하게 좀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게 판다처럼. 다시 해봐. 코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코에서 떨어진 그 있잖아요. 아~ 수인들 그 느낌을 좀 살리라고요. 하, 알았어요. 참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그 캐치 아니에요 이거? 네. 그냥 메모리나 하나 부르고 가. 이것도 좀 더 박아줘요. 수염 자국. 수염 자국도 좀 박아줘. 메모리 다다나나나 문라이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자, 이렇게 해서 비영을 코스프레 해봤습니다. 비영에게 청룡 오늘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스프레 보여드렸습니다. 군악대 픽처스. 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원래는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하이라이트였거든요. 네. 이 상태로 다음 코스프레를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서순을? 그러니까. 아, 이거 순서를 제가 1, 2, 3, 4 매겨놨는데 안 헷갈리려고 실수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일단 비형 상태로 네. 주민 작가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캐릭터죠. 엔젤몬입니다. 엔젤몬 도전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칠하라는 거야 이거? 네가 한번 칠해줘봐. 엔젤몬 되세요. 형 차례야. 일단 네. 그냥 하면 안 돼요? 저 조금 저 색으로 칠해야 돼요? 예. 자. 엔젤몬 거의 이제 한 95% 됐죠? 지금 엔젤몬인데? 잠깐만요. 엔젤몬 그냥 성공해주면 안 돼요? 안 돼, 칠해야 돼.
여보. 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나왔어. 아, 이게 효과가 있네, 바르니까. 아니, 안 해도 해야 돼. 아, 목젖을 왜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 빨개진다, 빨개진다. 코스프레에서 그런 거 빨개진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같은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둘 다 같은데? 됐어 됐어 완성 완성. 뒤에는 엔젤몬 아니에요? 뒤에 봐봐요. 아니 뒤에 뭐 뒤에 뭐 뒤에가 안 됐잖아요. 뒤에도 엔젤몬이잖아요. 뒤에도 뭐 하나요? 하나요? 앞에 하면 돼요. 어이 각각 파우더 때문에 아 이거 일단 귀를 잘라내야겠는데? 귀는 엔젤몬이, 아니 귀는 날개로 가리면 돼. 엔젤몬이 귀가 없잖아. 날개로 가리면 돼. 아 됐어 됐어 더 안 치워도 돼 이제. 그걸 칠한 거랑 안 칠한 거 뭐 차이도 모르겠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 중요한 게 저는 링이잖아요. 저 링은 이걸로 하죠. 링 중에 링. 링 과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리세요. 테이프. 침착맨이라고 하지 마세요. B형입니다. 그냥 올려보세요 한번. 날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네. 어떡하지? 테이프 꼬투리가 안 됐어. 아 테이프 저렇게 뜯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만. 아니 잠깐만. 야 뭐가 수신이 잘 돼.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 같아. 잘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예. 아 폭탄 같아. 아 다시. 어 오늘 왜 이렇게 폭탄 같지? 왜 다시 해요? 좋았는데 깔끔하게 붙이게 파우더 때문에 이거 좀 나눠서 해야겠어. 여기도 붙여놓고 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거 알죠? 곱게 세웠냐? 곱게 세움?
아 그리고 예. 여기는 그냥 테이프 하나만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냥 세우면 될 것 같아. 위에다 하나만 딱 붙여서. 위에다 하나 붙여서? 붙여서. 끈기가 하나도 없노. 둘둘을 해야지 칭칭. 가루 때문에 안 되겠다. 가루 좀 씻고 올게요. 귀귀님 만화에 이런 캐릭터 많이 나오지 않나? 부서져 버렸네. 형. 과자 좀 빨아가지고 올게요. 그냥 면봉 안 하고 올리면 안 돼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던져서 이렇게 넣는 게임 있지 않아? 어? 야, 서 있어봐. 서봐. 서봐. 던져보게. 던져. 아, 형이 다 먹어가지고 없네. 이거 마지막이네. 빨리 날개 붙여서 완성시키죠. 이게 안 돼요. 형님. 그거를 링으로 쓰자. 근데 이건 나 B형의 이거 술이에요. 너 B형 하나도 안 똑같아 어차피. B형 똑같은데 왜? 그냥 캐치야. 캐치인데 저작권을 안 사고 공연 중인 캐치인 거야. 불법 캐치. 어, 불법 캐치야. 길 캐치. 캐치예요. 길 캐치. B형이에요 저. 형이라고. 아, B형이라고요? 아니, 갑자기 혈액형 얘기 왜 안 했어? 캐릭터 B형이라고. 아니, 여기에 딱 안 붙어요? 감아 한번. 안 되겠다. 이거 이 테이프 말고. 이 테이프로 가야겠어. 그렇지. 과자 가루 때문에 안 붙어. 어, 내 감어 눈, 감어. 내가 눅눅하게 만든 게 있었는데. 감어 감어. 감어봐. 둘둘 감어. 그다음에 올려.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로즈나비님 진짜 어렵게 한 거였네.
날개 달아서 완성하죠. 좀 올려보세요. 올라오세요. 아니 저 일부러 저기 딱 맞춘 건데 각도 그림하고.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엔젤몬입니다. 지옥에서 온 엔젤몬 같아. 어, 엔젤몬아, 어디 날아가는 거 같은데? 엔젤몬 닝이 왜 이렇게 초록 악어 같이 됐지? 엔젤몬? 과자 먹기 대회인가? 아니 그냥 혼자 있을 땐 이러고 있다가 누가 오면 이제 아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위로 좀 더 안 떨어지게. 네. 엔젤몬입니다. 옆으로 나와보세요. 어디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뭐야? 이게 내 건가? 이게 형 거야? 응. 이게 바뀌어. 여기 올려놨어? 키 차이가 안 맞아서. 그럼 마지막 그게 있어요. 자, 마지막 지금 창민님. 아니. 와보세요. 뭐야? 아직 엔젤몬 그 느낌. 어? 일로 가면 안 보여, 면봉. 어, 그러네? 어? 그 상태로 계시세요? 네? 네. 됐다. 엔젤몬이다. 엔젤몬이지. 이게 엔젤몬이지. 지옥에서 온 엔젤몬이네요. 크툴루 신화에 나올 것 같아. 이거 맛있어. 종이 있거든요, 종이. 타노스 아니야? 종이 어디다 놨더라? 타노스인데? 자, 진창맨님 다음 거 하죠. 다음 거 뭐예요? 저요? 네. 제가 이제 제 마지막 거는 네. 하토르입니다. 아니 하토르부터 하고 그러면은 비영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하토르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토르. 이거 어떻게? 하토르 다 방법 있죠. 일단 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이거 지워줘요? 이거 클렌징 크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 네. 아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아 서순. 여러분들 비형 이제 사라집니다. 잘 봐두세요. 메모리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거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완벽한 그거 나오겠다. 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빨개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아 같이 되는구나. 안 되네. 나만 빨갛게 하려고 했어? 응. 이게 안 되네. 바꿀 때 다 바뀌어. 형 근데 진짜로. 네. 형 진짜 수상해 보여요. 아 진짜로 수상해 보여. 좀 위험해, 위험해 보여. 링이 너무 작아서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 누가 더 수상해 보여? 겉으로 봤을 땐 제가 수상해 보이는데 진짜 수상해 보이죠?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 나는 내가 이상한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나는 자기가 내가 이상한데 이상한 걸 몰라. 나는 그걸 몰라. 그래서 더 위험해 보여 나는. 아무튼 이거 씻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오세요. 아 호민이 형은 코스프레가 아닌 것 같아서 무섭대. 그래. 그래. 진짜 관기. 저희 사무실에 그게 있어요. 뭐야? 유니콘 때 썼던 클렌징 오일이 있어요. 아 좋다. 이때 풍영이 미안해 하면서 뭐 사온 거요? 네. 아 그거는 유니콘 아니고 판박이에요. 아, 판박이 때. 옆에서 도와주세요. 지우세요. 크림은 없어요? 그냥 이걸로 지워요 바로? 네. 오, 잘 지워주네. 어, 이건 안 지워지네. 펜으로 한 건 안 지워지고. 되게 연극이 끝난 코미디언 같아. 슬퍼 보여? 어, 조커 같아. 너 병원에 총을 가져갔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뭐야? 응? 왜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드릴 없나? 좀 살짝 한 0.3mm만 이렇게 파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있어 지금. 형은 아직 하면 안 되죠. 근데 차이가 없어. 난 하나 안 하나 진짜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어. 지우면 안 돼. 지금 그거잖아요. 뭐야? 엔젤몬이잖아요. 알았어요. 나는 다음에 바꿔야 되니까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지우려고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이대로 가야겠는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핫토를 이대로 갈게요. 안되겠다. 이 위에다 메이크업을 더 해가지고 해야겠다. 핫토르. 핫토르 가자. 요 옆에만. 자 핫토르 하고 오세요. 아니 옆에만 여기 좀 치우자. 줘봐. 아 코는 근데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응. 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코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코를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니까. 자, 이제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해요. 네? 왜 뭐 묻었습니까? 깔끔 떨어. 자꾸 왜 그냥 하라고 그러지 자꾸? 에? 자꾸 그냥 하, 그냥 하라고 그러지? 그냥 이거 저, 더 저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보면은 와 잘 만들었어. 왕꿈치리로 끝에 이 표현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양옆에 하토르. 이거 내가 쓰면 김다미님 될 것 같은데. 언급하지 말래매 본인이. 아니 본인이 언급하지 말래. 아, 그래. 네, 죄송합니다. 야 어때요? 아 안에 테이프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씌워주세요. 제가 이거 올릴 테니까. 여기 앞이야 여기. 됐어. 왜 자꾸 떨어져? 아, 이 안에 자꾸 털이 들어가서. 이거 앞머리 올리니까 그거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 대머리 코스프레 같아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또 그렸습니다. 진짜 조작했다. 자, 이렇게 해요. 하토르가. 그래서 이제 이 하토르 이 이집트 스타일로 네. 그걸 해주세요. 뭐죠? 그거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아 여기 그 라인. 아 나 뭔지 알아. 그 그게 완성이에요. 그 이집트 벽화에 있는 거 알죠 알죠.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덮어서 B형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뽑아 오시리스 막 이런 거. 보세요. 이모텝 쿵쿵. 아니 요 라인 따라 써줘야죠. 이렇게 두껍게. 그게 해야 되나? 나는 그리는 거다 싶으면 다 대충 하나 봐. 대충해 자꾸. 열심히 하세요. 대충 그리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네. 대충 보니까. 지금 독자 기만인가요? 아, 빨리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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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리고 네. 이 하토르의 이 어떤 이걸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어떤 이런 뭐가 있나요? 하토르가? 이런 색조화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원래 볼터치거든요. 눈에다 좀 해 주세요. 눈에만요? 네. 눈에 이 색조화장 느낌 저 하토르에. 가 봐요. 벌레 쏘인 거 같은데 그냥?
이게 성묘 갔다가 번에 써여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된 것 같은데? 성묘 갔다가 벌에 쏘여서 허겁지겁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돌풀에 걸려서 막 쓰러졌어요. 응. 그래가지고 막 우당탕탕하다가 밖에다가 고추 말리고 되게 막 고추 말리고 있었던 그 돗자리가 막 엉켜서 맞죠 그거야 된 느낌이에요. 응. 아 이게 눈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라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눈에 이렇게 붙어서 검은색이 돼야지. 아 근데 그러면 눈 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나 겁나서 못하겠어.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쌍꺼풀도 묘사해. 응? 음? 쌍꺼풀 왜 꼭 없는 데나 쌍꺼풀? 묘사해. 어! 너 이거 어디서 봤어? 그 블랙팬서 부하들 아니에요? 예? 네? 저 그거 안 봐서 몰라요. 오코예! 나이로비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부자예요. 눈 떠봐요, 눈 떠봐. 위에 보세요, 위에. 메이크업 할 때 알죠? 위에 보세요.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제가 화장해서 야 왕십리클라스 야 이거 왕십리클라스인데? 왕십리클라스래 아니 이 정도 그 뭐지? 메이크업 수준이 가능하다는 게 왕십리클라스라는 거지. 진짜 이거는 원펀맨 급으로 치면 제 등급 용 아까 난 귀 정도 됐는데 이거 진짜 위험해 보여. 그리고 실제로 그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네.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시는 아주머니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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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엄청 세 보이는 분들 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머너즈 워라는 거죠? 이것이 서머너즈 워입니다. 아, 그래서 로우코스트 그 코스프레를 지금 이제 공모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신청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돼. 아 아까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캡처해서 찍으면 되지. 아 캡처해야 된다. 여기 있죠? 이거는 하나 찍어놓자. 벌써 내 휴대폰 이게 뭔데 근데? 이거? 이게 핫토르야? 네 핫토르 이게? 이거 들고 있어 봐. 이거 좀 들어. 아니면
아, 아까 사진 찍었었어야 돼. 저 하나 찍어주세요. 이거 안 들었는데. 자, 하나, 둘, 셋. 저 바가지 같은 건 뒤주박인가요? 뒤주박이 뭐예요? 이거요? 아, 이거 바가지? 옛날에 그 박 팔았는데 알죠? 시장 가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 개 겹쳐가지고 박 진짜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막 뭐 푸는 데 쓰는 팔았었죠. 그 옛날에 그리고 옛날 꽁, 옛날 꽁트에서 맨날 그걸로 머리 깨우기 때문에 퓨주박 같은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프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둘다 개싫다. 이거 이제 대회가 열립니다. 그 네. 링크 한번 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서머너즈 워 캐릭터 코스프레 대회인데 이게 글로벌이래. 우리나라에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데요. 맞죠? 잠깐만. 아니 왜냐면 서머너즈 워가 외국에서 완전 히트가 난 게임이어가지고. 또 뭐하게 끝났는데 눈 감아봐. 너무 퇴폐적이야. 너무 퇴폐적이야. 와, 이래야지 그 그거지. 핫토르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 섹시한 게 있어야지. 섹시한 게. 메이크업을 해야 돼. 여자들은 이렇게 재밌는 걸 맨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만해! 그만해! 또 뭐 하게? 그건 뭐예요? 그냥 애교. 정답 입말려 치즈. 이거 하나 다 쓰겠다. 이 컨실러죠? 뭐라 그러지 이거를? 컨실러는 그 덮는 거. 그 뾰드락지 같은 거 덮는 거. 이건 뭐지 그럼? 눈썹 그리는 거? 뭐지? 이거 아이라이너 아니에요? 아 이게 아이라이너예요? 호머예요? 아이블로우래. 그 거기 네이 그 명견 실버에 나오는 개 같아. 나쁜 개. 와! 와! 아, 이거 메이크업이 치트키네. 이거 몰랐는데.
아. 역시 도사견 같아. 그죠? 신기하네요, 메이크업이라는 게 참. 나 왜 근데 도사, 나 왜 이집트 여왕에서 도사견 됐어요? 갑자기 그 영감을 받았어. 그러면 이건 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써야지 더 개 같아. 이게. 아니야 이거 이게 귀 같아가지고 이게 귀 느낌이라. 그럼 이거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봐봐 안 그러잖아. 개 같지가 않잖아요. 써봐요 다시 써봐요. 이걸 써야지 이게 귀 같아 이게. 봐봐. 사진. 이거 포도 프로필러야. 이거 진짜 멋있어. 자. 저도 한번 해봐요. 개, 그 캐치 같이 해봐요. 안 돼. 재밌게 안 나와. 잘생겨서 원판이. 네. 원판이 잘생겨서 안 된다니까. 너구리처럼 만들어줘요. 아이 참. 응? 뭐야? 형 얼굴 봐. 아 저요? 네. 이 내려놓고 하토를 내려놓고 나도 호랑이 진짜 오래 그렸거든? 네 빈텅구에 나와서? 응 그거 참고로 해서 그려볼게요. 애꾸? 네 애꾸 애꾸 영감 죽이고 애꾸 된 건가? 응 애꾸인 건 먹고 왜 스포예요? 뭘 스포야 옛날 얘긴데 답답하죠. 유성 매직으로 가고 싶다. 유성 매직은 많은데. 호랑이가 됐어. 수인이 됐어. 그냥 잘생긴 수인. 그리고 꼭 있는 게 이거예요. 이 탐을 보세요.
보세요. 입 다물고. 이거 찍어야지 이거 수영. 여기 없어. 여기 있어. 뭐가? 점점점. 점의 범위가 너무 좁아. 네. 점을 왜 찍으라는지 모르죠 지금. 수염 자국 여기 네. 여기를 다 둘러치고 있어요. 이게 없어서 봐봐 귀 모양. 평상시에 저 이러고 다닐까 봐요. 멋있는데요? 그죠. 예. 나쁘지 않죠. 눈두덩이를 아는 선가? 눈두덩이 해주세요. 욕심쟁이야. 뭔가 이게 좀 형은 진짜 눈 때문에 그냥 눈 두더지 수인 같거든요? 아 근데 난 수인 같지가 않아. 난 낙서한 것 같아. 그래서 두더지 수인들 아 왜 대충 해! 아 진짜 열심히 하라고요! 아니 어떡해! 어? 대충 한 몇 번 문지르더니 끝내!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 여기를 꺼멓게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진하게 하면서 여기 서서히 얕해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슥슥 옅게 해야지. 원하는 곳에 바다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멋진 바다가 생길 거예요. 나도 여기를 이렇게 까맣게 해야 되나? 아, 이, 됐어 그만해. 이 느낌이 안 사는데. 아, 이 느낌이 안 사는데. 아 길태미 느낌이래. 길태미. 그러니까. 형 길태미. 조선 제일검. 아무튼 이게 서머너즈 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머너즈 워 잘 즐기셨죠?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서머너즈 워에서 이제 코스프레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심사를 그 월드컵 형식으로다가 네. 5월 1일에 또 한 번 해요 저희가. 저희가 또 합니다. 출품작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 빙의를 해서 네. 저희 마음대로 뽑아보는 네. 그게 있어요. 우리를 넘어봐. 다 넘겠죠 이 정도는. 두더지 수인하고 클레오파트라는 넘겠지. 그래서 5월 1일 날 한번 또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이거 갖고 와가지고 네. 들어가기 전에 즉흥적으로 네. 얼굴에 한 번씩 더 하고 가죠. 그때요? 네. 심사위원도 이 정도다? 네. 그냥 즉흥. 그냥 랩으로 치면 프리스타일 랩. 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네. 여러 가지 좀 색깔 있는 걸 몇 개 더 준비를 해가지고 입술도 한번 칠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눈꼬리 때문에 뭐래도 뚱해 보여. 가만히 있어도 뚱해 보여 이게. 이게 눈꼬리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그 고양이들 있죠. 그 뚱해 보이는 고양이들. 그 느낌이야. 자. 작별 인사 드리고 지우죠. 피부 썩기 전에. 아, 예. 이대로 할 건데. 뭘 이대로요? 방송을요? 예. 방송하려고 지금 코스프레 한 거예요. 그래요? 예. 방송하려고 하는 건데 코스프레. 아, 안 그러면 끝날 때쯤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그냥 원래 침착맨 특이잖아. 메인은 대충 하고. 뭘 대충 해! 메인도 열심히 했지. 뇌전은 엄청 열심히 하고. 메인도 열심히 했지. 자 이것이 서머너즈워다. 5월 1일 날 그 침퍼리 또 하는 그 로우코스트 코스프레 심사위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2부? 2부는 코인 노래방 사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물이요? 제 주민 작가님 하시고. 코에 나왔어요? 아 그래? 여기 나왔네? 얼마나 기다렸나. 로션도 발라야 돼.
뉴트로지나 데일리 릴리 이거 봐도 되죠. 피곤해 보인다고요? 안 피곤한데? 생기가 갔다고요? 저는 원래 일할 때만 생기가 있는데? 항상 생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서머너즈 아까 오기 전에 했는데 재밌던데 진짜로? 잘 만들었어. 만들고 남은 거. 어우, 그 뭐야? 꿈틀이 먹자 먹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신청을 주파하이님. 털이 없죠? 그니까. 올린 게 낫다. 와, 왕꿈틀이 한 번에 집었어. 야. 내가 먹어도 돼요? 응. 와, 왕꿈틀이. 그 핫토리 머리카락인데. 커피 사올 테니까 그걸 이끌어 가세요. 제가 어떻게 이끌어요? 네? 제가 어떻게 이끌어? 제가 사올게요. 통풍 걸려 때문에요. 네. 통풍 걸려 때문에. 근데 뭘 사와요? 커피 있잖아요. 끓여 먹으시면 되죠. 수프리모. 믹스밖에 없어. 믹스 마시면 되죠. 그걸 이끌어 가요, 그럼. 이끌어 가세요? 응. 이 형 거죠? 네. 나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칸초가 왕꿈틀이를 먹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런 글. 있었어요. 아, 있었네, 있었네. 이거 어떻게 뭐 전장하고 계실래요? 전장이나 한 판 하고 있을까요? 네,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괜찮죠? 펄님 고기 좀 덜 드셔야 할 듯. 왜요? 통풍? 통풍?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래요. 먹는... 그러니까 그걸 멀리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먹는 거, 요즘 메타가 좀 바뀌었어요. 통풍 그 또 이제 학계에서 먹는, 아 상관없대? 아니 상관이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멀리하면 좋은데 그게 뭐 치명적일 정도로 그게 하지 않는다. 결국은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게 심하다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심해요? 왜 심하냐면요. 지금 이제 7편 남았거든요. 빙탕으로가. 왜? 네. 거의 막바지야.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면이 스포일러야.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키고 만화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엄청 떨어지고. 아니 제 방송할 때 전장하자고 할 때 그때 다 그리면서 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왜 효율이 떨어져? 그 정도로 효율이 좋을 수가 없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죠. 제 방송을 키고 하면은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전장 보지 말라고 하니까 다 그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괜찮다며. 그러니까 안 괜찮은 거지 사실. 근데 그때마다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허세. 종이 넘기는 그 소리, 슥슥 넘기는 소리도 일부러 했죠. 그냥 옆에 있는 종이. 그죠. 일부러 안 했죠. 네. 그냥 말이 안 돼. 그래서 세이브도 다 없어지고, 세이브 원고도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매주 이제 실시간 마감 해야 되고. 그래서 통풍 걸렸다. 그 와중에 이제 위펄렛이 일주일에 두 번은 해야 되고. 왜 두 번은 해야 되냐고 그걸. 안 하면 되지. 약속이니까. 뭔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아 쉰다고 하고 안 쉬면 누가 뭐라 했으니까. 그래. 쉰다고 하고 쉬면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누가 뭐라 그래.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과로를 왜 그렇게 하냐고. 약속이니까. 자꾸 약속이래.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약속이라고 하냐고. 나와의 약속이니까. 이 머리집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점프로는 이해 못함. 전 살면서 과로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대 때도 피곤하잖아? 그냥 일단 자요. 진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원래 맞는 거야. 지향재학님 후원 감사합니다. 피곤해? 자.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살았다고 해주는 게 이상한 거야. 아...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살아요? 싫잖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속으로 싫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아니고 일에서만 기쁨을 얻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살아보니까. 일 좀 더? 네. 네이버 웹툰 대표 김중구님하고 김중구 대표이사님하고 같은 그 케이스는? 그분은 잠을 안 자요. 태준이, 박태준 작가님. 안 자요. 희민이가 자기도 박태준처럼 이렇게 할 줄 알고 이제 막 팀을 만들었는데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박태준.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 괴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 괴물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괴물이죠. 네이버 웹툰 김중구 이사님 괴물이에요? 일그러진? 일그러진 괴물은 아니죠. 그 괴물이라는 뜻은 보통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캠이 좀 밝아졌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제가 여기만 켰어요. 돈 아낀다고. 네. 근데 여기도 한번 켜봤거든요. 방금. 네. 여기서 들어오는 빛도 상당하더라고. 상당하죠. 제가 그래서 어두운 거였어. 제가 그냥. 반사하는 빛도 상당할걸요 지금. 아 맞다. 형 나가보세요. 아예 그냥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해주니까. 아예 저쪽으로. 좀 어두워졌어. 에이, 나 무슨. 좀 어두워졌어. 진짜 얼굴이 어두워졌어, 지금. 형 와보세요. 크는 게 어딨어. 아, 진짜로. 와! 아니, 와! 그런 게 어딨어. 와, 밝아졌어. 진짜로.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안 돼, 이거 밝아져야 돼. 안 밝아지면 말이 안 돼. 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고 내 옷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맞추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 배고프세요? 아니 입이 심심해서 그 커피 사오면서 뭐 좀 사올까요? 샌드위치 같은 거? 괜찮다 돼요. 그 대만식 샌드위치 사와요 그럼. 그거 먹고 싶어요? 뭐 어떤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초코 들은 거 카야! 카야 샌드위치 맛있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알았어. 아니면 그 옆에 새로 생긴 붕어빵도 괜찮고.
아 그거 한번 먹어볼래요? 어. 먹어볼 싶었구나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은 못했구나. 머뭇머뭇 그 핵스테이크 집에서 새로 생긴 아... 되게 지나가듯이 말하네. 아니 그분 저기 그 강... 아니 뭐 그냥 북어빵도 괜찮고 북어빵도 괜찮고 로그인 하셔서 그래서 여기 로그인 하셔서 그 북어빵이 귀엽더라고. 한 요만하더라고.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겠더라고. 만주처럼 생겨가지고 이러고 있나?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면 되잖아.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겠더라고. 날씨가 아까는 또 따뜻한 거였잖아요. 아니, 바뀌었어? 지금 어. 날씨가 또 붕어빵이랑 먹기에는 그래. 또 그래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을 너무하네. 아닌 척을 해. 뜯어 고쳐야 돼. 이거 한 3년 그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주팔 성격 뜯어 고치기 그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야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사이즈 업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 아니 금방 마시더라고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자 하고 계세요. 김창민님 커피 사올 동안 제가 전장 한 판을 하겠습니다. 아 맞다 카테고리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아 아세요? 그 바꿔주고 가세요. 그럼 핫스톤을 하고 제목은 형이 바꾸자. 이 제목은 형이 바꿔요? 음성 이거 켜놨어요? 6500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 네파리안. 네파리안이 근데 구울 때문에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잘 안 해요. 왜요? 비와요. 비와? 전통의 강호 노즈도르무 하겠습니다. 또 노즈도르무야 또? 노즈도르무 어떻게 노즈도르무 잘 뽑아? 노즈도르무 제발 나오지 마라 하고 기도하면 나오는데? 노스도르무는 4등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 노스도르무를 잡고 4등 밑으로 떨어진다? 굉장히 유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공짜로 새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을 찾는다. 하지만 토큰이 나오지 않았다. 이럴 때는 그냥 센 거. 아 커피 원래 보통 제가 사러 가는데 오늘 제가 통풍이 걸려서 계속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왔어요. 그게 좀 측은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저기 푸드코트 갔는데 제 음식도 갖다 주더라고요. 얘 하나 올리고
돌려서 찾자. 고기 그만 먹으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이대로 계속 가시죠. 못 끊겠어요. 맥주 술은 아예 안 먹거든요. 나 육식맨 채널도 구독하고 있는데.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넘겨보자.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애매합니다. 그나마 이게 낫죠. 스님 원래 고기 먹어도 돼요. 그리고 나 스님이 아닌데 내가 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지. 고기를 먹는 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남이 죽인 고기 먹어도 돼. 용야멀 용야멀 신나는 노래 불러볼까요? 얘도 포텐이 있다? 얘도 그 첨보 기계한테 포텐이 있어. 이렇게 합시다.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 고쳐볼까요? 또 나왔네. 하지만 누즈도르무는 삼성으로 업하고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얼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잘 잡았어요. 좋아. 자, 여기서 이제 삼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올리고 공짜로 고치고. 애매하네요. 유명인? 유명인? 나 유명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성주사 될 건데요? 유명, 아니 수정술사가 그냥 깡 스탯이 좋아가지고. 이겼죠? 아, 너무 잘 싸워. 좋네요. 이 친구 좋아. 고치기. 고치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황금 수정술사 만들어야겠다. 무슨 속셈이지? 저서 찾아볼게요. 사성. 허이야! 애매하네요. 사자.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진짜 잡대기네요. 사자를 사자? 어. 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떡락할 것 같은데 컨셉을 못 잡았네 아직도. 컨셉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슬슬.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빛송곳니를 찾아야겠어요. 방장 커피 사러 갔습니다. 금방 올까. 와, 너무 잘 쐈어. 결국은 잡고 갔어. 좋아요. 좋습니다. 소용 없어. 세지. 아, 거기 떼지 말지. 불안 잡아서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죠? 아니 봅시다. 뭐를 사냐? 그래. 기다렸어 너. 어? 히드라? 히드라 좋지. 어? 아이 좋은데. 알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어. 아니다. 얼궈야겠는데. 여기서 얼고. 네가 할 만큼 했다. 그냥 네가 할 만큼 했다. 여보세요. 12개 도미빵, 미니 도미빵 5,000원. 커피 빅사이즈 3,000원. 와, 도미빵 진짜 귀엽다. 그죠? 꼬리부터 먹어야 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아, 저걸 치다니. 안 돼! 좋았어. 이겼어. 재밌어. 오, 1등인가?
오. 아, 아만보들이 자꾸 뭐라 그러잖아. 왜요? 처음에 왜 밖에 얘네들 계속 치게 할까? 이거 어떻습니까? 죽이죠? 네. 얘 살까요 말까요? 걔요? 사까이 말까이. 사까이. 사까이. 어, 이제 상황 돌릴게요. 왜 아까 유명인 안 쳤어요? 난 유명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세 번 업해가지고 6, 7, 7, 7인데. 7, 7이 그렇게 매력적인 스탯이 아니잖아요. 여기선 제일 세지. 뭔가?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 좋았어. 게다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또 살아나. 방어막 또 씌워줘. 미친 설계. 어? 이건 좀 아깝다. 아, 겨우 이겼네. 첨부 드리블. 이제 올려야 돼요. 뭐죠? 양이. 사과요, 사과. 누구 사과? 저요? 응. 젖 같은 허수아비요. 허수아비요? 응. 그럼 얘 어떻게 채워줘? 안 채워. 채워봤자 30 채워주는 건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물질을 드리죠.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같은 노사비. 같은 노사비. 같은 노사비. 운 좋으면 저 알 터져가지고 되긴 하니까. 비성곤이 찾으면 되게 좋은 덱인데? 어, 그쵸. 비성곤이 찾으면 되게 좋죠. 좀 저 젖같은 저 사자 쳐내고 악마까지도 세죠.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센데? 와, 피해요. 야, 이거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행복해 보이죠? 거부 같아. 진짜 이 이상의 행복이 있을까? 난 없다고 봐. 없다고 본다. 저거 세트인데? 뭐야? 저거? 악마.. 악마랑 저거 세트 아닌가? 이거 이거? 이 세트? 좀 애매한데? 26초력에 사 놓을까요? 26초력에 붙일 수 있지 않나? 괜찮을까요?
사놔도 되고. 응? 그거 왜 넣었어? 빨보가 계속해. 못하게. 어? 난 저거까지 할 줄 알았네. 실수했다.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요. 올릴까요?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비속 나왔다. 됐어! 이겼어! 국밥 좋아지지. 얘 버리자. 환자로. 아, 그 큰일 해줬네. 너무 약해, 근데. 죽겠는데? 어라? 죽었네. 제발 4등. 야 4등! 네 말했잖아요. 무조건 순방한다고. 야 주펄의 단 1 노지도르모 순방. 조금만 6500점. 누구? 뭐야 이게? 이거 재밌어요. 보세요. 최대로 해서 밤 같이 있던 여자 아니었냐? 아 아니었나? 오케이! 잡았어! 일주일 뒤 소개팅! 야 난 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제. 주인 씨가 B형이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와 제일 좋아하는 영웅이 누구예요? 저는 뭐 이순신장. 노세돌로몬 같은 거 물어본 거예요? 와우나 그런 거. 재밌겠는데? 형. 네. 노트북 끝내세요. 뭐 하죠? 젠장하게 노트북 끝내세요. 차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으깨버리게. 노트북 가져왔어요. 같이 놀고 싶어서. 뭐 테이블. 이 방이 아니네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통풍이라고? 통풍이 뭐? 어? 트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요? 내가 뭘 화를 냈다고 그래? 응? 무슨 화를 내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없어요?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없어? 바꿔드려요? 좌우 반전? 아 편안 시공의 화상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화가 나신데 구독해서 죄송합니다. 화난 줄 알았는데 왜 구독을 해? 후원 감사합니다. 화성은 비가 옵니다. 여기도 비 옵니다.
형은 여기다 자리를 깔아드릴까요, 이걸로? 콘센트 꽂을 데가 있나요? 콘센트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응, 어디요? 여기나 뽑고. 뽑고? 짧은데 그러네? 되나? 비가 많이 오네요. 어? 그거 하실래요? 증명 그림 그려드립니다. 하실래요? 좋죠. 근데 난 태블릿이 없는데? 저 아이패드로. 좋죠. 월드컵 하실래요? 좋죠. 집에 가실래요? 싫죠. 옛날같이 작업실 쓰던 때 각도로 가능하신가요? 아하! 2018 오케이. 이게 돌리기? 등 보이기? 그래 이게 좋은데. 그 선생님? 응. 뭐야? 그거 아니죠? 이건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알려드리겠습니다. KT 기가 5G 비는 거 아니야? 에? 괜찮아요? 이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 안 상관없지 뭐. 웨이브 2 예. 네. F3A7 예. 네. 비밀번호가 뭐예요? F 영어 2 소문자? 예. 네. 다 소문자예요. F 영어 2 B 숫자 7 영어 2 Z F 이거는 알려주면서 네. 왜 저
3층 화장실 비밀번호 얘기할 때는 이것도 끝에 세 자리 안 알려줬는데 껐는데 마이크 뭐요? 접속하세요. 아직 연결 중이에요 인터넷. 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돼있지? 뒤에 검역관인가요? 뒤에 검역관인가요? 개인방송 검역관 기관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이제 뒤에 편집자 수석 편집자 이호님 뒤에다 이거 마, 이거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뒤에서 작업시켜야겠어. 나 방송할 때 뒤에서 계속 그거 같이 이거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거 2G에다 연결할게요. 2G에다 다시 연결해봐. 그 키 좀 다시. 자 영어 영어 FEB 숫자 7 영어 EZ F 그때 연결 됐어? 그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전용 마이크. 아 감사합니다. 헐 마이크. 손이 거슬리네. 이걸 드리고 이걸 내가 사. 트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따로 키세요. 여기서 키라고요? 네. 아니 그거는 됐어요. 여기 그 안 깔려 있어 그런 거. 아니 그럼 오디오도 막 겹쳐서 안 좋을 거예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전장. 나 전장 들어왔어 기다리고 있어. 홍쿠카캉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수자님 근무 시작하면 한 달 뒤에 라쿠라쿠 침대에서 자는 거 나옴. 자 실시간 현장에서 붙는 겁니다. 기관포님 1개월 구독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쪽에 김풍 작가님도 노트북 갖고 오라고 그래서 네. 3파전 나중에 방 만들 야 그럼 그거 같은데? 무슨 그 함장 이렇게 딱 하면 뒤에 함장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 그죠? 옛날 그 적함 제페... 미사일 발사! 어 재팬 애니메이션에 막 나오잖아 뒤에 함장 할 일 없이 1200m 높은 데 이렇게 앉아있고 1100m 어 옆에서 쭈르르 이렇게 앉혀가지고 뭐 걸어요? 으깨기 대결 지금 몇차 으깨기지? 시즌 41호 유쾌한 반란인가요? 유쾌한 쿠데타라고 해주세요. 시즌 41호 제 커피는 어디있죠? 여기 있군요. 네. 김창맨이 사줘서 그런지 더 맛있네. 평상시에 많이 못 먹어. 3차 으깨기부터 이미 집짜기로 바뀐 거 아닌가? 3차 주호민 으깨기 몇 승 몇 패로 갈까요? 3승 2패로 해야죠. 왜냐면 저도 이제 가셔야 되니까? 가셔야죠. 3승 2패 벌칙. 벌칙이요? 화장하고 그대로 가기. 아 지금 깨끗이 지웠는데 왜 그래? 화장해 줄 테니까 그대로 그거 가. 그거만 빼고 해줘요. 너무 그리고 귀찮아. 가는 거 휴대폰으로 방송 키고 가야 돼. 내가 지금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보여주기. 근데 그건 불법이야. 방송 키고 가면 안 돼. 그럼 제가 같이 타서 찍어줄게. 그럼 불법 안 돼.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거만 빼고 해줘요. 아니 차 여기다 놓고 네. 지하철 타고 가자. 그리고 방송 켜놔 앞에.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벌칙이다.
아 그럼 뭐 하지? 뭐가 좋을까요? 진 사람 삭발하기 좋을 듯? 어떻게 저렇게 광이 어떻게 딱 네, 만화에 나오는 그 네모 흰색으로 네모가 이렇게 딱 되지? 자꾸 막 인스타로 예. 쪽지가 와요. 예. 자기도 얼마 전에 밀었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왜 광이 안 나니? 네. 건방지게. 건방 떨었네. 기다려 보라 그랬어. 그거 모근이 다 죽어야지 되는 건데 명예로운 훈장인데. 그거 모근도 죽어야 되고 풍화 그 오래된 가구처럼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자개처럼 자개. 네. 그 자개 장롱. 교복도 이제 3학년 되면 반질반질 거리잖아. 네, 아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돼야 돼. 짬인데 그게. 어. 근데 칼 깎아놓고 반질 거리려고 그러고 있어. 건방지게. 머리는 가구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뭐 걸어야 되는데. 웃기다. 구도가 웃기다. 여기 따뜻한 불가로 가까이 오세요. 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지는 사람을 저 철퇴로 웃기면서 끝내죠. 아 좋다. 진 사람 철퇴 웃기기. 여기. 철퇴 있잖아. 네. 아 좋다. 웃기면서 끝내자. 인중 개세게 때리기. 제 거 보지 마세요. 아유 안 보여요 여기서. 네. 그거 아, 후원 감사합니다. 봐도 맨날 지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가까운 플레이어로 떠 이제. 아 물리적인 거리로? 네 이거 원래 가까이 있으면 뜨거든요. 신기하다. 가까운 플레이어. 아주 가까워. 아 웃기네. 야 이 사진 장관이다. 함장. 응? 함장이야 함장. 이제 보여드려야겠어. 내가 보여. 앞에 내가 있어. 펄린 마린이 또 반질반질들이 다른 유튜브 출연해서 푸셨던 썰 같은데 설마 에피소드 재탕하시는 건가요? 뭐가요?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서 푸셨던 썰이래요. 노 반질반질들이. 네 맞아요. 어? 이거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구도. 응? 카메라로 찍은 거. 지금요? 네. 또 보여달라고요? 아까 케미 잡아서. 어, 그리고 나 통풍 걸려서 발 색깔 달라진 것도 찍었는데 볼래요? 네. 햇반 가져와서 봐야 되는데. 햇반 준비. 왼쪽 발이 빨갛지? 아 그러네? 응. 좀 보라색처럼 이렇게 좀 부었네? 응.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어떻게 해. 가슴이 아프.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도미빵 신나게 드시네? 네? 네? 도미빵 도미빵 드신 게 아니야? 도미빵 여기 맞잖아 여기 앉아서 도미빵 드세요 나 많이 먹었어요 안 먹어요? 응 야 도미빵 12개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많다 붕어빵이 옛날 붕어빵 가격이 아니야 비싸 이건 도미빵이니까 이번에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삐니? 삐니 무르글탄 덱트래커 온 저는 필리에서 토끼 영역을 선택했어요 아 토끼? 토끼 굴인데 토끼랑
스톱키랑 앤리스네. 저희네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민이 형 발 부어서 어떻게 가로치고 사실 별 상관 없음.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전원 유형을 넘어오면 안 돼. 길고형 세 개 저기 뭐라고. 아 저거 보지 말라고요. 아 내 앞에서 게임을 하지 마요. 아 저거 보지 마세요. 앨리스는 얼려도 돼요. 이게 있어서 확정이 있어서 옆에 떠도 하나 사고.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두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야수. 야수를 해놓을까? 그 대신 이걸 하면은 찌꺼기 하나가 나와가지고 요걸 팔게. 다음에 요거랑 하나 사고 다음에 업하면서 하나 사고 해서 사성을 찾아. 야 세지겠다. 난 삼성 안 찾아. 펀치라인이에요? 그럼 애플 찾아? 난 삼성 비겼어? 애플 찾아? 다음에 업하면서 하나 사야 돼서.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 어? 어? 또 만났네? 아 이번엔 내가 지겠다. 굴 사야겠다. 굴 사야지. 아 사지 마요 굴. 탐험가 연맹분들을 만나보셨나요? 아주 친절한 분들이에요. 근데 굴 없어 내가 저. 야 심플. 저 인프가 와 좋다. 어? 오? 아 근데 일로 갔어. 아 인프 저격당했어. 안 되는데 그러면? 아 비겼어. 인프 저격당해가지고 비겼어. 아 참. 저기서 날 이대로 패스 시켜주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돌아서 살려준 거야.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애매하네요. 7코, 8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다 팔고 살라고? 사라고? 아니. 주가 11, 11이야? 어우. 간다. 뿌뿌뿌.
아, 잘난 당했어. 사선. 끝났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거의 무슨 캣맘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알겠군요. 좋고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 거 보지 말라고요. 보는 게 아니고 보임을 당한 거예요. 뿌. 아. 미르천 명대사 했었는데 나는 나음 당했다. 나는 뭐요? 나음 당했다. 나음을 당했다고요? 네. 뭔 소리야? 뭔 소리냐고요? 뭔 소리냐고요? 나는 나음 당했다. 명대사님인데. 브란? 또 붙네? 이건 약하겠다. 지겠다. 자꾸 붙지? 이 되게 센데 악마? 별거 없어요. 완성이 안 됐어. 완성이 안 됐다는 거 악마 되기네. 슈팅 악마. 다다다다 둥둥둥 딱하랑탕탕탕. 오른쪽 인마. 어때? 괜찮아. 힘싸우기였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불안하고 이거. 사. 와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쳐내야 되는데. 지금 쳐내면 안 돼. 지금 쳐내면 안 돼. 월록을 하나 사고. 하나만 더.
팔아야 될 것 같아. 와, 기대가 쓰진 거 봐. 아, 아. 가랏! 됐어. 적용했으면 됐어. 뿌, 뿌! 안 되네. 이겼어. 야, 크게 졌다, 이거. 형이요? 예. 오, 패치워크 엄청 세요. 어? 뭐야? 이거 지금 분산되게 해야 돼. 끼고 그냥 쉬기? 헤어 찬스라고? 돌려도 어차피 못 싸면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센 거, 세서 산 거. 언제 때리나? 아. 저거 말고는 뭐 없잖아. 뿌. 올려. 어? 이게 있나? 한 턴만 더 볼까? 이건 사야 되고. 독 붙일 거라 이것도 좋은데. 마이가니우스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잘 들어갔는데? 마이가니우스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올도발? 까비 아깝소. 여기다 하는 건 좀 에바 같아.
독이 있어가지고. 즉, 즉슬 즉싹싹. 살았어. 이겼잖아. 나 너무 세. 이제 업합니다. 이건 찾아도 돼요. 이거 해가지고 붙이는 것보다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시간은 괜찮은 법. 끼끼가 없네 내가. 지금 도발이 4개라 가지고 분산되죠? 여기까지 왔는데 얘 이 정도 키웠으면 독 붙일 수 있어서 좋아요. 잘하시네요. 슈팅이네. 이 슈팅은 불안을 이기기 힘들 텐데. 체력 붙이고 붙이고 하면. 악마 6개? 악마 6개라 함은 슈팅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 누가 악마 6개예요? 형님. 저요? 응. 아 방풀하지 마세요. 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지 마세요. 아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해. 그것도 보지 말라며. 형은 안 돼. 나는 볼 수 있어. 옛날에 PC방 가가지고. 어? 이거 센데? 지겠는데? 쾅쾅 쾅쾅. 제격 제격이다. 조졌다 이거. 크게 맞겠네. 죽겠는데? 어? 아니? 이기겠는데? 약한데? 코스트만 그 히드라 뭐냐고. 근데 PC방 가가지고 아저씨 여기 크레이지 아케이드 2인용 돼요? 컴퓨터 하나로 두 명 쓸 수 있냐고. 그럼 아저씨가 귀여워. 안 돼. 어, 이거 여유 있으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 사자 여유 있으니까. 애들은 참 귀여워, 그죠? 커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생각보다 체력이 많네. 얼려? 얼려? 여기다 걸리는 건가? 얼려. 무지 꽁짜라도 굳이 할 필요 없다. 얼릴 필요 없다.
아, 하나 죽었어. 이제 없죠? 어, 이제 못 잡아. 끝났다. 사셨네, 그래서. 다리 잡았어. 쓱쓱싹싹싹싹쓱쓱싹싹싹싹. 옆에서 뭐 하냐고요? 찾을 거 많어.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천벌도 있고. 조준이 수직원이요. 제 거 보지 마세요. 그걸 왜 봅니까 제가? 왜 봅니까 제가? 악마 센데? 유빈님 후원 감사합니다. 봉주천 까모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실제 엠진님 감사합니다. 아우, 여기서 제가 쟤를 잡을 수 있을까요? 누구야? 패치워크? 아까 붙었는데 약하던데요? 16대 맞았잖아요 저한테. 패치워크 별거 없어. 저는 침착맨님 참 세지가 않잖아요. 중매덱이야. 중매덱. 중매 히드라덱. 근데 내가 히드라를 죽여버렸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라이트 오 이것이 백상현식. 잊으신 것 같은데? 조용하시는 겁니까? 사셨어. 어, 형이네? 하늘이 절 버렸네. 라이트 오프. 졌네요. 졌어요. 합쳐주면 좋긴 한데. 이걸 왜 합쳐? 다음엔 합쳐도 돼. 잘해 하나 주면. 지금 합칠 필요 없다고. 어, 슥. 내 주력, 내 주력 부대가. 오, 또 나왔어. 근데. 미친듯이 쏘는구나.
다 쌌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젠장! 총알이 떨어졌어! 진짜 쎄! 나도 센데 너 진짜 쎄다. 선발? 3등은 잘한 거야. 침착맨보다 못한 거지. 목만 찾으면 끝이네요? 네, 센데. 독 찾아봐요. 나왔다. 원로. 아, 지금 빨리 찾으면 되는데 불안 버리자 이제. 아니 불안 안 버리면 저 두 번 찾을 수 있는데? 나중에 얘를 해야 돼. 왜 하지 말아. 근데 얘를 쳐내고 하기에는 얘가 쎄. 나부터! 좋아. 와. 버프 받았나? 천보! 오! 아. 됐네. 야, 끝났어. 야, 싸움 너무 잘했어. 아이, 잘하셔. 바로 그겁니다. 어? 펄미풍 전장에서 경쟁 중? 이거 한번 봅시다. 어, 뭐죠? 자, 운이 너무 좋았어. 아, 간달프로 배우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 팔미풍 없는데요? 너무하네. 왜 이거 없어졌죠? 저? 왜? 팔미풍 샵 3803입니다. 근데 이거 신청해도 안 돼요. 받아야지. 와. 아, 진짜 너무하시네. 그죠? 팔미풍 샵 3803. 03? 응. 너무하시네. 소뜸팬님 후원 감사합니다. 풍경이 지은 거지! 무조건 내가 지웠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나 막 서. 아, 너무하네, 근데. 나 나한테 뭐야. 나 보고 싶은데? 그냥 그래요. 저희끼리 합시다. 나오세요. 자, 인중 신품으로 준비 잘 해놓으세요. 깨야 되는 그 쾌감이 있으니까. 네. DTD님 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니, 다시 좀 들어갈게요. 네. 아니야, 이거 메인 화면 나갈 때마다 엄청난 미녀 사진이 나와서 기분이 아주 좋구만. 기분이 왜 좋아요? 그냥.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어, 맞아요. 맨날 괴물 같은 거 나오다가. 괴물이라니? 지금 덧님이 괴물이에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저 옆에 있잖아요. 그런 거라니요. 아니요, 그런 저... 거라니. 아니 저 1, 2단 같은 거 막 저런 거 사과하세요 빨리 전님한테. 아니... 1, 2단 같은 거라니. 1, 2단님한테 사과하세요. 1, 2단 같은 건 뭐야. 참나.
던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말 이간질 너무 잘해. 이간질은 형이 잘하잖아요. 내가 언제 이간질 했어요? 공작, 뒷공작 장인 아니야. 내가 무슨 뒷공작이야? 언론 플레이. 내가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가짜 뉴스. 내가 무슨 가짜 뉴스를 합니까? 가짜 뉴스를 내가 무슨 가짜 뉴스를 하냐면서 가짜 뉴스를 또 퍼뜨렸어 방금. 아 마지막 남은 동일방인데. 제가 이승하는 순간 인중 으깹니다. 인중 으깬다고요? 예. 네, 벌칙이었잖아요. 알았어요. 인중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 야 이거 굉장히 불길하네요. 끊어졌어. 불길해. 보통 전투에 나갈 때도 깃발이 부러지거나 하면은 알죠? 응. 사망 플래그인 거. 야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 거죠? 응. 진짜 잘 만드셨다. 자 불패의 밀리피센트 마나스톰을 선택하겠습니다. 밀리피센트 그냥 아 나 마나스톰이라고 했었는데 밀리피센트 마나스톰? 네. 소라빵? 소라빵 최악인데? 되게 좋아져 이제 뭘 못 드시네. 소라빵이요? 네. 뭐가 좋아져? 소라빵이지. 쥐가 나오면 근데 안 돼.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근데 쥐 나오면 짐. 그거 골랐어요? 쥐만 빼고? 네. 다른 분한텐 비밀이고요. 야 섞어서 이 정도는 한 건데 아니 토큰 챙긴 듯.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얜 찌꺼기 이거 때리면 너무 좋은데. 이걸로 찌꺼기 한 찾아오자. 그걸로요? 이걸로는 못 뺏고. 그래도 뺏을 수 있지. 아니 개치수가 저기 더 많아. 그걸로 뺏을 수 있어. 저쪽이 먼저 때리니까 융합체 뺏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저 흥미진진한다. 3분의 1 3분의 1 융합체 챈스. 아! 아 이것도 나쁘잖아. 나쁘잖아 이것도. 나쁘잖아. 이골 뺏어왔네. 이골 달달하죠. 달달하죠. 형이네. 쌍포 쌍포 가죠. 쌍포? 좋다. 아, 상대가 나잖아. 아 괜히 조언했네. 형 거 뭐 봐봤자 뭐 쭈레기 같은 거겠지 뭐. 그건 맞아요. 안 빼서. 뺏어 줘잉. 아 뺏을 거야. 이거 하고 하면 되잖아. 서순바. 나 좋은데. 너무 망했다. 망했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오늘 이렇게 앉은 김에 폭탄을 채 게임이나 할걸. 아 폭탄을 차죠. 가야 돼. 애들이 울고 있어. 아빠 보고 싶다고.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어? 왜 그걸 잡지? 와. 아! 그래도 이거 좋아. 죽기미 좋은 거지. 전투는 져서도 죽기미는 좋다. 돌아오셨군요. 다음에 7, 8 7, 8 너무 안 좋아.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 7, 8 다음에 업 영능. 업 영능하면 되겠다. 업 영능. 그리고 오발 보면 되겠다. 굿 아이디어. 체력? 여기서도 좋은 거 주기 때문에 멀록 주겠지? 이거 주네? 이거 나쁘지 않아? 세지요? 아 또 졌어. 침착맨은 채팅창 할기, 주펄은 이말년 화면 할기. 아니요? 채팅창 켜놓고 채팅창도 보세요. 뭐, 뭐가요? 주펄님 따스윙 이거 맞아야 돼. 다음에 어떻게 할까? 8 군데 다음에도 이거 돌리고 하기? 5발까지 가서 5성까지 가서 6발 차죠? 이게 좋은, 얘가 좋은 게 째면서 상대편을 훔치니까 좋은 걸 훔칠 수가 있어. 수인들이 다 모일 겁니다. 제가 매콤한 브레첼 겨자를 준비했거든요. 나 또 지는 거 아니야? 개 개구리인데. 근데 저도 이 체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쥐에다가 씨 연병이라. 네? 좋은 거 가져왔네. 또 졌어. 방금 건 아팠다고. 두 다리가 또 졌어. 사성에 찾을 거 있나? 아, 망한 것 같아요 이번 판에. 독성 카드가 이거 두 개에서 하기. 이거 하려면은
높게 있어야 돼.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섯 자리. 결합하라 안 돼 이거. 왜 약하냐고요? 약해 보이냐고요? 약해서. 오. 아, 아까 좋아. 아팠다고. 오. 혹시 잘 잡아? 오. 미쳤다 전투. 이걸 이기네? 말도 안 되게. 뺏어온 데다. 세게 맞아. 아팠다고. 야수 기대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일단 하나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기계용. 일단 이거 좀 채워 넣어야겠죠? 올리고 팔다? 팔기? 이거랑 이거 팔아야 돼. 아팠다고! 국밥 있었어요? 오! 또 가져왔어! 아, 안 가져왔네. 오, 용? 이것도 좋아. 이겼다고. 지금 전투 중이신가 보네. 방해 안 해야겠다. 와! 아! 야! 낙심하지 마세요. 8명 중에 승자는 한 명뿐이니까요. 제가 졌네요. 잘 놀다 갑니다.
왜 정리하세요? 예. 예? 지켜보세요. 아니, 정리하고 집중하시라고요. 정리하고 보려고. 지금 전장이 장난입니까? 아예 전장 장난 아니죠. 오 좋아. 이 마트가 망이다. 와, 흑탄도 되게 좋은데. 아, 저거 뭐 주시는구나. 노트북은 꼭 이마트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은 자동차 조수석 같은 데 놨을 때 네. 아무도 안 가져가. 아, 미국처럼? 오. 조졌다. 아, 1점 찢었다. 아팠다고! 나 쟤한테 죽었는데. 어, 킷 들어와. 아, 이 노트북을 가져오니까 참 좋네요. 다음에도 또 가져와서 예. 우리 막 와우 인던도 돌고 그럴까요? 좋아요. 같이 여기서 그 폭탄 해체 게임도 할까요? 예. 좋아요. 업하고 이거 할게. 불안이 있어야지 키우는데 좀 늦었죠? 근데 일단 처음에 첨보 굽는 거 좋으니까. 업 왜 하냐고요? 찾기 좋은 거. 이 중매로 찾기 좋은 거. 쓱. 불안 찾았어. 근데. 살 수 있을까? 이거? 이거 이겼지. 어, 하나만 죽었을게. 오. 어, 이겼다. 오. 야, 이게 폭탄이 날라가지고 얘를 쥐를 저격을 해버렸어. 이러면은 안 올려도 되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야슈? 자, 뭐 빼냐? 이거 뺍니다. 빼야죠. 빼고 불안 놓고 피성도 빼야겠다. 요거 빼. 아, 이거 빼기에는 너무 컸어. 아니, 빼. 과감하게. 에? 과감하게 빼. 좋은데요? 기계도? 이거? 네. 네, 엄청 세지잖아요. 엄청 딱딱해. 야, 딱딱해진 거 봐.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팔고 새로 치고 꽝으로 본 내기. 팔고 새로 치고 꽝 넣은 내기 어때요? 야수 기계 아, 기계 먹어서 띠용
근데 야수라서 아 야수 한 두 개지? 봐봐 금방 키웠네. 아 나부터죠? 아 독성이죠? 그래도 요거 요거 어거 좋아. 저거 키우기 잘했잖아. 딱딱하게 만들기 잘했잖아. 좋아 버프. 이젠 진짜로 뚱냐물 진짜 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난 업하고 용냐물 와우 와우 바로 입에 살 수 있겠는데요 이번 턴에? 와우 탱커인데다가 죽을 때 폭탄 두 개 던지기. 오! 웅장해지기. 와 아니면 폭탄. 아니 아니 운숨네 운숨네 여기서 운숨네 천보 천보 두 번 씌우기 천보 공격력 3. 아니 아니 독이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도발은 안 좋아. 어, 도발 안 좋아. 그럼 천보 천보 한 번 더 도발할까? 아 도발하면 여기 양옆에 그렇게 해서 공격력 할게. 의미는 없지만 독이라서. 기분이 좋거든요. 얼려. 와. 독도 안 발렸어. 아 여기다 놨네. 안일하게 이 자식 못 뚫래? 아 얘가 이거 까졌으면 또 그랬는데 못 뚫어 못 뚫어. 이게 히디나 긁어버리기. 와 정가운데 와 양옆에 그리고 살았어 긁고. 이야 이거 터 나온다 찍기. 이겼죠? 야 죽어도 얘를 안 때리고 있는데 여기 다 정리하고 있다. 아 좋다. 데미지 더 받고 전투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오늘 긁히네요. 오늘 왜 이렇게 긁히지? 다스윙 공격력 쩔게 만들어버리. 표범 표범? 표범 별론데 별론가? 표범 사 그래도 안 나와. 다른 거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여기서 불안? 황금 불안? 불안 원래 사면 안 돼. 어 이거 사야 돼. 국밥맨? 국밥을 지금 사놔야 돼. 왜냐면은 얘가 붙여야 돼. 보너스를. 그래서 지금 붙여 사놔야 돼. 그리고 얘를 해. 누구 뭐 팔고 다음에? 빗송? 다음에? 응. 빗송 할 만큼 했어. 온순매 필요? 있어요. 온순매 뭘 더 붙여 여기에? 질풍? 온순매 좋잖아. 이게 뭘 붙여 근데 온순매 질풍 뺄까? 질풍이 세정? 의미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할 거 다 했네? 어 다 했어 걔는 완성되네요. 다섯 개 붙였어. 어? 황금 불안 됐어. 이거 원래 와. 사면 안 되거든요? 불안 쓰다가 이거 사는 거 안 되는데
야, 황금보다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는데? 여기서 멀룩대군 바꿔도 되는데? 멀룩도 가능. 가능한데 피지컬이 되겠냐? 안돼. 안돼. 자기 객관화 점수 1점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못 버려 나는. 아까서 못 버려. 야, 좋은 게 나오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비송 팝시다 이제.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웃기 있게 잡을 거 없거든요. 스나 맥스나를 잡아. 세 번 주기. 야, 진경 구경합니다. 아! 국밥을 왜 팔아? 흥분했구만, 흥분했어. 흥분했어, 흥분. 제 살아. 천보영. 예? 예? 조커 역할 독특할 것 같은데? 어? 심장 떨려, 심장 떨려. 불안도 팔지 그러냐? 심장 떨려. 그래도 쎄. 그래도 쎄. 아! 국밥 새로 구해서 세 번 주려고 그랬잖아요, 맞죠? 국밥 새로 구해서 삼국밥만. 우와! 전투, 미친 전투. 독성까지 다 긁어버렸어. 끝났어요. 저격하고. 끝났어. 아이, 나 죽어버렸네. 그럼 이거 나왔어. 제로스틴. 바로 잡아먹는 게임 스탠스. 뭐 죽였네. 스스로 위기를 연출하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깔끔하게 반격함으로써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야, 이거 좋아. 온순매 또 나왔어. 온순매? 이거 아니야. 온순매 아니야. 온순매 못 봤지 너 지금 내 얘기 안 했으면. 그 온순매 아니래. 저 마이가 저제 아르거스. 아르거스를 딱딱하게 하기 어때요? 히드라하고 저거. 어 좋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일단 팔아. 일단 붙여. 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 다 피했네? 피했었는데? 저럴 수가 있지? 여기다 놔. 그것도 괜찮아. 아니? 어디 넣어도 괜찮아. 천사. 전투 절단기. 히드라는 안 해줘? 히드라? 노즈도르 뭐 하면 세계 훔쳐오잖아.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세계 훔쳐. 아니 네 개. 아 세계 훔쳐오고 하나 팔 수 있어서 2등. 시작이네. 배치를 잘 바꿨어. 아 저걸 못 잡는 너무 아쉽는데 국밥? 얘가 대충 다 맞아줘. 지금 스탯을 우리가 이겼어.
개같이 했는데 이 국밥 아까 팔고 이갈리는 블레이 이겼네. 채팅창에 그런 거 나왔을 것 같은데 아까 안 봤는데 이런 건 져야 된다고. 진짜 져야 되는데. 와 1등 두 번 하셨어. 저, 아니 이상하게 붙어. 전투도 개잘하고 기물도 붙고. 나는 이상하게 안 된다 줬는데. 예! 7600! 후! 간달프더 블랙님 처음 비트원 감사합니다. 아... 시즌 42로 유쾌한 반란 실패! 또 졌어! 인중 되죠? 인중이 바로 치웠어요. 네? 왜 치워 이거? 네? 왜 치웠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세게 쳐야죠. 여기 딱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 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장난 없어요. 저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주팔님 오늘 고생하셨고, 통풍 포요일이 하루 앞당겨진 거였지 뭐. 포요일 없어졌잖아요. 포요일 안 없어졌어요. 누가 그래요? 없어졌잖아요. 안 오시니까 바빠가지고. 아니? 없어졌어요 지금. 안 없어졌어요. 한 달 넘게 지금 폐지됐다고요. 계속 뭐 했잖아요. 모레 하긴. 이제 근데 포요일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개편돼요? 금요일로. 왜요? 괜찮아요? 왜요? 아니 그동안 안 했는데 뭘 괜찮아. 아, 내 연재일이 바뀌었어. 아 월화수로. 아. 그 무조건 일해야 되는 날이 월화수로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그 연재일이 바뀐 게 아니고 형의 그 작업 패턴이. 예, 예.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세이브가 소진되면서. 아, 좀 그렇게 됐어요. 거기 그 연재 그 시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예, 예. 막바지로.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에 와도 될까요? 뭘 와요! 그 마감이나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마감을 하고. 예. 목요일, 금요일은 나 좀 다른 거 좀 하려고. 아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는 환영이고. 그럼 포장은 이제 금요일로 할게요잉! 네. 이거 가져가서 드시면서 가세요. 투가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안 돼. 예. 감사합니다. 통풍 걸려. 개이득이잖아요. 응? 지금 왜? 걸렸으니까 먹어도 되잖아. 아니 통풍 안 나.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5월 1일 날 서머너즈워 또 있습니다. 네. 5월 1일 날 서머너즈워 코스프레 월드컵. 심퍼리 그 어떤 심사위원 아닌 심사위원. 네.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좀 같이 할 만한 게임 요즘에 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같이 하죠. 갖고 오셔서. 네. 폭탄 제거. 아, 폭탄 제거도 하고. 같이 할 만한 게임. 올 때마다 이제 노트북 가져오겠습니다. 아, 노트북 있으니까 풍성해진다 이게. 그리고 증명 그림 그려드립니다. 월드컵 할 거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아니 2부자를 갈까요? 1박 2일. 아, 그러면은... 합숙 방송. 그 증명 그림 같은 경우는 나도 아이패드 프로 있으니까. 네. 펜슬하고 해서 가져올게요. 같이 그림 되죠? 아 좋다. 그거 갖고 오시고. 여기 2부자리 여기 깔아서. 제가 그 형 그 자취방에 놓고 간 거 있죠? 네. 그 작업실에. 네. 그거 갖고 와서 깔고 자는 것까지 방송. 그러면 텐트 하나 쳐? 텐트 쳐. 텐트 한번 쳐. 1박 2일 24시간 방송. 아 좋아. 그리고 풍이 형도 불러. 아 좋아 좋아. 윤수 형도 불러. 다 불러 다. 고양이도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네. 그 뭐죠?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노는 거. 실내 캠핑. 근데 모였네? 모이면 안 되잖아. 그 컨셉으로 하면 안 되겠다. 다른데 다 마스크는 쓰고 있어. 말도 안 해 서로. 그래서 손님 막 오고. 좋다. 텐트. 좋다. 알겠습니다. 축제로구나 멤버 다시 모여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제로구나. 안녕하세요. 축제로구나 왜요? 아니 지금 했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치 축제가 다 이제 없어져서.